아, 그 다음에 그거 봤어요? 이게 인벤에 있는 글이긴 한데 내가 보고 개빵 터졌어. 근데 너무 피곤해. 원고측 입장하세요. 아니 둘태 들어갔더니 뒤에 오판하래. 오판을 어이 둘태준이 이번에 올린 소송 영상 봤어? 500만원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측 입장하세요. 저 말고도 또 있어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님. 미엑스라지님 맞으신가요?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어쩌다가 여기 잡혀온 거야? 나는 근데 뭐 한 게 없어요. 훈련장에서 테두리만 지졌을 뿐이라고요. 뭐야? 그럼 원고측부터 이 답답한 제 심정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에 나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도 준다고요. 아, 거긴 남자만 있어서 싫어요. 피그측 반대 신문하세요.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아, 신청할 증인 있습니다. 자탕홍인 겐지장인 한살님을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 한살이는 믿을만하지.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한살님, 한살님은 어파나씨의 영상을 직접 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파나씨의 실력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판사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270도 영감. 그 감도로 그렇게 돌렸다가 마우스패드가 2m짜리여도 모자랄 겁니다. 게임 끝나면 그거 덮고 자도 되겠군. 내가 보니까 핵이라고 해야지. 들으셨습니까, 어파나? 모든 증거들이 당신이 핵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시원들 발표해 주시죠. 네, 재판장님. 테두리핵을 사용한 유튜버 어파나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 좀 너무 안 돼. 아니, 사형 개 너무 안 돼, 진짜. 아니, 씨. 돗자리 깔고 자도 되겠대. 마우스 패드가 돗자리래. 개 웃기래, 진짜, 씨. 아, 이거 보고 어제 개 웃었어, 진짜. 아니, 더빙을 너무. 아니, 저는 훈련장에서 테두리만 지졌을 뿐이라고요. 이거. 그 핵쟁이 스폰지밥 제작자입니다. 어, 하이요. 봐주셔서 아, 진짜 그거 그 개 웃겨요, 진짜. 어, 나 그 세 번 봤어. 그거 개 웃겨요. 어, 감사합니다. 천원 고마워요.